카드 리볼빈 잔액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습니다. 금융당국이 카드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카드 리볼빙 사용 시 신용 등급 하락과 고금리로 상환해야 할 채무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 결제 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입니다.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 1천억 원에서 지난 10월 말 7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1월 말 현재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은 평균 16.7%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으로 자칫 과다 부채 및 상환 불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 또 리볼빙 이용 도중 신용 등급 하락으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